까를로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물고기가 아닌 두 종류 낚시를 가려고 하는데, 어떤 두 종류를 잡을 거냐면요, 오늘은 문어, 요즘 핫한 돌문어를 잡으러 갈 건데, 저번에 제가 가족들이랑 해산펜션 가서 우리가 문어 한 마리를 작품을 했는데 이 녀석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복수하고 싶기도 하고, 잡아서 또 맛있게 먹고 싶기도 하고, 또 요즘 되게 핫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돌문어 낚시를 하고 있는데 대체 어떤 손맛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문어 낚시는 아직 완전 생초보라서 오늘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솔직히 꽝 칠 것 같은 걱정도 많이 되긴 하는데, 뭐 열심히 해서 단 한 마리라도, 진짜 라면이라도 한 그릇 끓여 먹을 수 있게끔 한 마리라도 꼭 낚아 올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문어 초보 면이의 문어 낚시 같이 떠나볼까요? 안녕. 그러니까 일단은 20호부터 준비를 하자. 20호. 내가 20호로 가고 쓰는데, 내가 형 바닥을 못 찍는 것 같아. 그럼 과감하게 싱커를 올려야 돼.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또 3초 스테이. 오늘 숙제 몇 마리? 네 마리. 숙제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퇴근 못해요. 오늘 야간 문어까지 가는 거야. 야간 문어. 짜라라, 막눈이 얘기. 그러면 나는 요즘 문어 하시는 분들 SNS나 이런 거 보면은 이거 금색 칼라 많이 하더라고요. 금색 칼라랑 무지개 칼라 요렇게 초이스를 하겠습니다. 올려봐. 올려봐. 우와, 뭐야, 잡았어 벌써? 와, 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진짜, 와, 왔다! 어머, 어머, 진짜 오네? 오! 오! 뭐야, 고추장 애기 세 개 썼어? 3개. 은색, 색동, 고추장 애기. 나도 다 풀래, 그러면. 액션, 다섯 번. 스테이, 3초. 들어보면 없어. 액션. 2, 3, 4, 5. 스테이 3초. 들어보면 또 없어. 물살에 애기가 뜨거든요. 조금 무겁게 바꿔보겠습니다. 봉돌을 무겁게. 25호 봉돌에서 30 봉돌로 바꿨습니다. 오늘 마이크를 제가 안 달았기 때문에 좀 말을 좀 크게 내질러야 돼요, 소리를. 아우, 무거워. 일정하게 가버렸어요. 일정하게 강화 올리면. 굴껍질. 낚였네. 진짜 낚였다. 아, 진짜 무서운 줄 알았어. 라면 사이즈. 라면 사이즈? 아, 나이스! 고도 고만. 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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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을 먹어야지. 아, 진짜 아예 수박, 진짜 리얼 수박 주스네. 아야, 아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오더 킬링 나온 사람이 없어.
비행기 중으로 한 6~7번 잡고 오전 비행기 전혀 없었다. 아직 감 못 잡겠지? 아니요, 감은 잡았어요. 한 마리 잡았고. 나도 한 마리밖에 못 잡았고. 애기를 수박 애기로 바꿨어요. 지금 조금 잡은 팀이 수박 애기로 많이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나와라 그렇게. 네 마리 됐다. 그냥 키로 한 마리 딱 잡으면 사장님이 용서해주지 않을까? 뭘 잘못했다고 내 용서를 받아야 돼. 빨리 집에 가서 저 문어라면 끓여먹고 싶어. 왔다. 오, 사이즈 크다.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크다. 아, 라면 먹고 싶어 빨리. 이게 집에 가면 안 돼? 한 마리 잡고? 아,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 난 밥보다 낚시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배고픔에 장사 없네. 진짜 안 나오나 보다. 애들도 다 깜치고 있다잖아. 일단 가보자. 우와, 잠기긴 하는데 어우 무섭다. 문어인가? 어우 진짜 잡히면 대박. 어우 깨무고. 어우 역대급 무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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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드롭. 조심해야 되지. 머리 잡으면 되지. 여기 힘 진짜 세. 바닥에 떨어지면 안 돼. 문어 왔습니다. 크다. 아이고. 오. 두 마리니까 조금 든든하다. 야 진짜 카메라 끄고 늦자마자 진짜 어떡해. 나 아까까지 문어가 전설의 고기였던 거 알아? 나는 항상 암묵적으로 경쟁하고 있다는 거. 하나. 아직 감을 모르네. 어? 아직 감을 몰라. 지금 까를로스 남았다. 까를로스. 다음 문어 이름은 까를로스. 지금 현재 우리가 5마리야. 오빠가 2마리 잡고 내가 3마리 잡았어. 근데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4마리 잡고 오빠가 1마리 잡았다고 뻥치자고. 그 영상으로 알겠지. 일단 여기 퇴근하고 보자고. 목탈을 하자 이거네. 그렇지. 그리고 토끼 자고. 어? 몇 마리 잡아보니까 아 이게 문어 걸렸구나라는 걸 알아. 감이 왔어 이제. 오빠는 감이 좋아? 세 마리는 잡아봐야 아는 거 아니야 오빠? 왜? 나 이기려고? 어? 나 이겨보려고? 짠하다 오빠. 짠해. 다르카다 정성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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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거 같아 오빠. 배운 거 같은데? 어? 아니야. 아 아니다. 없다 없다 없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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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방해하려 그랬어. 원래 애기하면 이 겨드랑이가 아파? 내 겨가 지금 붙하고 있어. 5분 남았대. 5분 안에 까를로스 잡는데. 까를로스 까를로스 까를로스. 네 사장님. 4마리 했습니다. 4마리 했습니다. 일단 한번
하루도 계속 그러고. 사장님 말로는 인당 세네 마리 하는 사람 좀 있다네. 그게 나잖아. 인당 세네 마리. 오늘 진짜 안 나왔나 보다. 어제 막 13마리 잡고 막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 자, 여러분 이제 철수를 할 건데요. 오늘 아침 6시부터 지금 점심 때까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게 낚시를 했는데 저는 오늘 세 마리를 잡았어요. 저는 오늘 되게 많이 어설픈 점도 많았고 부족한 점이 확실히 많았고 제가 그걸 하면서 느꼈고 좀 더 제가 더 능숙했더라면 아마 세 마리보다 더 많이 잡았을 건데 그래도 먹을 만치는 잡아서 일단 기분이 너무 좋고 집에 가서 맛있게 먹을 생각하니까 그게 더 기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와서 네 마리 숙제였는데 원래 네 마리를 잡지 못하면 퇴근을 못해요. 근데 제가 퇴근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사장님한테 뻥치고 튀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장님 영상 보지 마세요. 어쨌든 기분 좋게 철수하고 집에 가서 맛있게 오늘 잡은 문어 냠냠 하겠습니다. 와 얘 크다. 이거 내가 잡은 거 제일 큰 거 내가 잡은 거. 와 얘도 큰데? 어? 우와. 아, 오늘 먹을 만치 챙겨갑니다. 문어가 삶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초대리밥. 문어 초밥 먹을 거예요, 문어 초밥. 와, 문어 라면 완성! 우, 자, 오늘의 만찬. 문어 숙회, 문어 초밥, 문어 라면입니다. 와, 아, 대박! 짜라란! 문어 숙회. 양파 저희 집 농사 지은 양파예요. 아, 여러분 문어 라면. 문어가 탱글탱글해요. 문어 초밥, 문어 초밥. 아, 생각지도 못한 문어 초밥이 대박.